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시장에 전해지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보도팀 이순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30대 그룹이 2010년 이후에 인수한 금융사가 총몇 곳인지 발표가 됐는데, 이 금융사가 세 곳을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0대 그룹의 M&A 비인기업 중에 금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이 2010년 이후 인수한 금융사는 불과 세 곳. 이에 반해서 그룹의 사정상 매각 등 이탈한 금융사는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이후 금융사를 인수한 30대 그룹은 현대차 그룹과 미래에셋 그룹 단두 곳에 그쳤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녹십자 생명을 인수해서 2012년 현대라이프 생명을 출범을 시켰고, 미래에셋 그룹은 올해죠. 미래에셋 대우와 멀티에셋 자산 운용을 인수했습니다. PCA 생명도 인수 추진 중이어서 현재 M&A에 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30대 그룹이 단행한 M&A 규모는 7조 695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